누가 가야 할 때 생각해본 시간, 더 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공원, 이준석 바른미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택시 기사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요. 네. 그 이준석 의원 택시 운전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저 이제 열흘 넘었습니다. 예. 네. 그 페이스북에 자주 그당 택시 모는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사르금 채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죠. 사실상 뭐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 택시만 제대로 몰아가지고는 한 12시간 하루 꼬박 몰면 사르금 정도 나옵니다. 하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낮 시간대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대 빼놓고는 사실상 빈 차로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경직된 근무 구조가 문제인 거거든요. 원래 그럼 택시기사분들이 좀 손님 없을 때는 좀 쉬고 일해야 되는데 호민택시는 그게 없어요. 12시간 동안 내가 택시를 빌리는 것이고 그 시간대 최대의 수익을 뽑아내지 않으면 산악금을 못 채우니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장거리를 떼야 돼. 근데 이준석 의원은 장거리를 못 뛰자. 아니 장거리가 있어야 뛰죠. 손님이 있어야 뛰죠. 그러면 결국은. 장거리 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야간에 근무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그 구조를 반영해서 야간 산업금이 보통 회사별로 다르지만 2만 원씩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12시간에 하더라도 야간에 더 많이 벌 거로 예상하는 자, 거죠.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구조는 계속 어려운 점을 남기니까 100% 월급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 어떻게 봐 생각하세요? 월급제에 대해서 은근히 기사분들이 별로 시큰둥한 게 예. 월급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장 잘 버는 기사와 못 버는 기사의 사이 어디쯤인가 선을 그을 텐데 그랬을 때 그 기준보다 잘 버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를 반기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업계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 기준보다 덜 버는 기사들만이 그 제도에 이제 남아있게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또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가 유지될 수 없는 흔히 있는 이제 열화. 직업적 열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 상암동 오다 보면은 저기 뭐야 그 협동조합형 택시도 있잖아요. 보면. 예, 쿱이라고 하는. 그거 이사장 고발당하고 난리 났어요. 알듯이 비슷한 취지로 이제 했던 그런 산업금 없는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는 택시회사 하겠다 그랬다가 이사장 서로 고발되고 월급 안 준다고 압류하고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쉽지 않네요. 예. 근데 나는 이제 대책이요. 이게 예. 당장은 정부에서 긴급하게 기금을 마련해서 기존에 있는 현재 있는 개인 택시를 사들여야 돼요. 사들이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급하게 공급 과잉 상태를 조금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일정하게 현재 그 저 뭐죠 카풀 택시 이런 것하고는 달리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택시가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목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일정한 부분 상당히 그 공급이 수요를 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취해야죠. 이게 있는 게 뭐냐면 택시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터기로 시간하고 거리로만 이제 요금을 매기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 수요 공급 문제가 안 맞는 시간대들에 대해 가지고는 탄력 요금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치자면은 우리 같이 심해 할등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도심지 할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심지 우리로 치면 강남이나 홍대에 밤에 안 잡히잖아요. 예. 그럼 주변에 있는 택시들이 그 강남으로 가서 몰려들어가지고 거기 손님을 태우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요금 할증입니다. 도심 할증, CBD 할증이라고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뭐 여당에서는 먼저 250만 원 월급제 같은 이제 좀 약간 좀 선뜻 들으면은 솔깃하지만은 내용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택시기사분들의 분노라는 게 좀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그 차명진 의원이 공급 얘기했는데 직접 몰아보니까 공급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게 아까 말했던 시간마다 다릅니다. 그렇지. 낮에는 공급이 넘쳐나가지고 택시가 그냥 빈 차로 돌고 다니고요. 음흠. 아까 말했듯이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에는 강남이나 홍대에서 안 잡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탄력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필요한 거죠. 예. 하여튼 지금 얼마나 더 할 생각이에요? 저 두 달 할 겁니다. 두 달 꽉 채우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 있는 거 개선할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아마 하고 나면은 지금 블로그 하나 열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 이슈로 넘어가 보죠. 차명진 의원님, 5.18 그 자유한국당 3명 의원 모독 논란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지금 사면 초과에 놓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가 너무 늦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런데 어제 오늘 제 심정은 뭐냐? 예. 이 바지락 칼국수 맛있죠? 예. 그거 먹다가 왜 이제 이 조개 안에 모래 안 씻겨 내려간 거 해금 안 된 거
그것 때문에 이 모래가 좀 씹힌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당의 그 일부 의원들이 아, 참 우리 당에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5.18과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잡티가 있긴 있어요. 응? 예컨대 5.18 유공자가 명단이 6,000명인데 그 중에서 한 3,000명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5.18의 민주화 정신을 좀 손색을 주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되나? 5.18 자체를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라고 내지는 5.18의 어떤 북한군이 주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저는 참 제가 놀라웠어요. 근데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사후 수습과 관련해서 예. 사후 수습과 관련해서는 지도부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 인식이 예. 뭐 그래서 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면 유감입니다. 이런 표현은 참 제가 볼 때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예. 못하는 그런 수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나경원 의원이 쏙 들어가 있네. 예. 그죠? 그래도 오늘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뭐 아뜨거 했는지 오늘 정식으로 사과를 했는데 네.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뭐 상당히 필요했지. 이분이,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왜 그랬을까? 이게 학자라서 그런지 감이 떨어지거나. 그런데 이럴 땐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전같이 무슨 뭐 과반의 한성 미달해가지고 적극적 조치를 못하는 상황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굳이 비교하자면요. 새누리당 시절에는 어땠냐면 예전에 5.18에 관해가지고 논문으로 민중 반란이라고 쓴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강남에다 공천을 줬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때 공천을 비대위에서 빼버리죠, 그때. 네. 그때 그 논란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정도의 전격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 논란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크게 번지지 않았던 거지. 지금과 같은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계속 이거는 두고두고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는 그 윤리위원회 해부할 게 아니고 제명을 해야 된다. 바른미래당도 지금 구주장이죠. 굳이 이제 뭐 제명이라고까지는 안 해도 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들의 입장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이고 다만 지금 봐야 될 것은 자유한국당이 결국에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네.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위로 올라가는 그 민자당까지 올라가는 정당의 본질은 뭐냐면 과거의 3당 합당이에요. 네. 3당 합당일 때 결국에는 5.18이 일으켰던 전두환과 노태우의 정의당과 아니 그 민정당과 민주정의당과 그다음에 그 어쨌든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둘을 감옥에 넣은 그런 통일국민당 쪽에 이제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 쪽에 이제 세력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민주당인데 과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쪽을 추종할 것이냐에 있어 가지고 당장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트랙을 가져왔었다 봐요. 5.18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갈 때. 근데 이번에 갑자기 뭐 민정당의 주장 또는 민정당 내에서 전두환도 인정하지 않는 북한군 개입설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건 굉장히 이건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비록 그 숫자가 셋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수치상으로는 5%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주장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이 앞으로 어떤 노선을 갈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네. 우리 이준석 의원 막 그냥 막 거슬러 올라가서 40년 전 뿌리까지 거론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한 역사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가 중요한데 이분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뿌리에서 나왔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돌출된 변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당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죠. 예. 뭐 40년 전 이야기라고 차명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시절이죠. 그때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는 5.18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라고 천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차명진 의원도 그렇고 그때 김문수 의원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또 그 정당에 입당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때에 이제 그런데 그 김영삼 대통령은 또 본인이 그 순수하게 정당을 운영한 게 아니라 과거 민정당하고 합당을 했으니까 예. 제 얘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혼합이 되어 있는데 그 과연 지금 저 추적을 해서 당신의 그 유전자가 크로마뇽인이 더 많은지 네안데르탈인이 많은지 이렇게 추적해 보자 이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이번에 근데 결국 지만원 씨를 5.18 조사위원으로 추천할 것이냐 말 거냐에서도 시작된 그 논란 자체가 여기까지 파생됐다 보는 것이 예. 사실 지만원 씨 입장에서는 그때 다 된 밥에 재를 누가 뿌려가지고 결국에는 위원회 선임 안 됐으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예. 저는 근데 이번에 그 어쨌든 국회에서 아니 그 토론회를 한 것 자체가 그 지만원 씨를 약간 달래려는 자유한국당의 의도가 있었다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그때부터 시작됐다 봅니다. 아, 그렇진 않지. 이제. 아,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그 보수 세력을 한번 결집해보자 이런 모양새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근데 이종명, 김순례 씨가 무슨 그거를? 아, 김진태 의원이 있으니까. 아, 아니, 근데... 김순례 씨도 뭐 이번에 최고위원 나가니까. 나는 아 저는 생각에 이래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오버한 거지.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그 소신 있는 발언도 많이 한다 하면서도 좀 든 생각이 아, 좀 가볍다. 어? 가볍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예, 이제 자기가 그 당시에 출범할 때 국회 그 의사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의식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이 팔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원 씨에 대해서 참 글쎄 저는 지만원 씨에 대해서 참 이 사람한테 고소도 당했었거든요. 하도 말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예컨대 북한군 개입이라고 증거 듣는 사진들 보면은 열이면 열이 다 안 맞아. 예, 그렇죠. 안 맞는데 어떻게 김진태 의원은 이게 공부도 안 하나 이 사람은? 그거 보면은 야 이건 말 안 된다. 그리고 아니. 얘기를 다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는 아니 어떤 그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야지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해 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방면에서는 특이하게 가장 신빙성 있는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전두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북한군 개입의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네, 본인이 만약에 북한군 개입의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침소봉대해가지고 본인의 네. 행동을 정당화할 텐데 그게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세 명 의원 윤리에 회부했다고 하니까 차명진 의원은 좀 강하게 징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이준석 의원은 어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빨리 액션을 벌였다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자기 당 아니니까 막 세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근데 우리 당 사람이니까 참 말을 쉽게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이참에 네. 한국당이 좀 제대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당에 붙어있는 어떤 구구딱지 예. 떼기 위해서라도 네, 네. 이 사람들 예, 예. 좀 따끔하게 한 좀 당원권 정지 한 1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에 올라서 갔을 때 국회의원도 뭐 그런 거 있어요? 한 1년 정지? 그런 거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꼬리를 빼고 있거든 사실은. 그죠? 예, 예. 아유, 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그 광주에 내려가서 다 사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도부가 그렇게 뭐 지금 전당대 앞두고 영향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 생각엔 지금 이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전대 이후에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당권 주자들이 내가 당권을 잡게 되면은 이 자들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걸고 그대로 처결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네. 결국은 황교안, 김진태하고 나는 차별 노선을 걷겠다 이런 이야기도 포함됐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만이 아마 여기에 있어서는 뭐 공안 검사 이미지나 이런 게 좀 없는 후보이니까요. 검사 네. 이미지나 공안 이미지 없는 이미지 네. 후보니까요. 다만 그렇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이슈화 많이 안 될 겁니다. 밖에서는 이슈화가 되겠지만. 아니, 나 근데 그 공안검사 시절로 돌아간다는 얘기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되면 특수부 검사 시절로 돌아가는 거는 그러면 괜찮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말장난이에요. 예.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후보를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했는데 그 차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전대 연기를 미루는 거를 이제 회의가 거부했잖아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사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볼 때 사실 지지율이 너무 격차가 나거든. 그냥 너무 격차나는 것을 저는 원래부터 알았어요. 왜? 한국당 사람들이 특징이 뭐 되는 사람에는 밀어주거든. 볼빵으로.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반사 이미지
이게 황교안이거든. 옛날에 그죠? 차명진 의원님은 그 박근혜 대 김문수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한번 당해보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 몰아주기, 예. 철저한 몰아주기. 한국당 사람들 이제 특징이 예. 몰아주기인데 그래서 아마 홍준표 대표가 안 나올 거를 저는 예상을 했고 이분이 이제 혹시나 해서 내가 뭐 홍카콜라 때문에 지지율이 오를까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좀 판단을, 정세 판단을 좀 잘못한 거죠. 그리고 하여튼 뭐 그래서 어차피 물러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러나는 모습이 좀 또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죠? 예, 물러나는 모습이 이렇게 예컨대 뭐 전당대회 날짜가 사실은 뭐 이게 기술적인 면에서 뭐 못했겠지 뭐 그게 무슨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적인 고려에서 못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뭐 박관영 뭐 예. 선관위원장 뭐 아들 얘기를 이렇게 또 슬쩍 뭐 소문이라고 하면서 꺼내명어가지고 아주 모양이 상당히 망가졌어요. 과거에 그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규상제에 딸라드는 거 아니냐. 네. 라고 했던 시기였던 그 좀 책임없는 발언. 가상현실. 네. 그런 거. 제가 볼 때 이게 상당히 이 발언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회복하기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예. 어쨌든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는 황교안, 오세훈 이렇게 치러지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흥행을 할 수도 있다. 흥행이 가능하다. 네. 왜냐면 오히려 그 원래 선거에서 그게 전선이 명확하게 이렇게 되면은 좀 재미가 있는데 좀 이제 그와 별개의 다른 카테고리의 후보가 하나 끼면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 아무나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 끼면 이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네. 각자가 특징이 있었는데 네. 제가 보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사실 50이고 나머지를 나눠 가졌었는데 네. 이제 오세훈으로 결집이 될 수 있으냐 아니면은 그 나머지 표가 황교안으로 건너가느냐 이거는 사실은 지금 미리 예단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오세훈으로 나머지 표가 결집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짧게 좀 이렇게 사실은 동요를 했어요. 그동안 뭐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빌린 유영아 예. 변호사의 어떤 뭐 옆구리 때리기 내지는 뭐 이에 대응하는 황교안 대표의 약간의 어떤 실족 이런 것들이 황교안 대표를 약간 흔들리긴 예. 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표들을 전부 다 오세훈이 흡수하기에는 또 오세훈의 그 통합력이 좀 약한 면은 있어요. 예. 장영진 의원 최고위원 결국 안 나갔네요? 못 나갔습니다. 왜 못 나갔어요? 마련이 안 되고 5천만 원이래잖아요. 5천만 원. 이게 근데 저는 사실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느냐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박세가 강한데 과연 오세훈 시장이 친박한테 잘 보인 것도 없는데 흡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약간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서 약간 좀 특이하다 느꼈던 게 뭐냐면은 친박도 지금 보면은 신친박과 구친박으로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황교안 총리를 지지하는 쪽은 소위 말하는 좀 젊은 신친박 쪽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예. 황교안 총리의 등장과 함께 예를 들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세게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표하는 구친박이라는 분들이 과연 전략적으로 황교안이 미워가지고 오세훈을 밀어줄 것이냐. 뭐 이런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건 좀 어렵지. 예, 네, 어렵고요. 어려워도 전 나경원 대표 당선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어렵다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네.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해보죠. 네. 오늘 이 창당 1주년이라고요? 저는 뭐 별로 카운트 안 합니다. 뭐 1주년 정도는 외우고 다니세요. 저는 바른정당 1주년, 2주년은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바른미래당은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내일도 가서 제가 축사해야 되고 행사는 이제 1주년 행사들을 하는데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노선 투쟁 또 갈등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저도 마음을 약간 다쳐가지고 예, 네. 그거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진통제를 먹어야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그 바른미래당의 당의 이념이랄까요? 보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호남 출신 의원들이 발끈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라가지고 예. 상대편에서 예를 들어 뭐 말이 되는 얘기만 나오면은 저랑 네. 생각이 정반대라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했지만은 개혁 보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만약에 합리적 진보거나 개혁 진보라 그러면은 예. 저는 충분히 토론할 자세가 있고 이견을 좁힐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체성이 호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저는 그걸 어떻게 타협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이냐 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장벽 같은 걸 느꼈거든요. 토론할 때 그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했어요. 다 했어요. 그 답변이 뭐라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자, 창당 정신에 보면 창당 합의문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결합이다로 돼 있다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창당 선언문대로만 가자라고 얘기했더니만은
거기서 이제 호남계 중진 한 분이 저한테 반박한 게 뭐였냐면은 나는 합당할 때 창당 선언문 보고 합당하지 않았다. 난 읽은 적이 없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데 예. 그냥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참 저는 잘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하자는 의지가 있는 건지 뭐 이게 약간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양반은 자기 스스로 창당 선언문을 안 보고 합당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비하 발언인데 예, 자랑은 아니죠. 제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진짜 예? 이름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하나도 공개 안 하겠지만은 예.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안철수 전 대표 정계복귀 이야기는 언제 좀 나옵니까? 들어둔 게 있습니까? 적어도 저하고는 좀 풀어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언제 그게... 돌아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저기 들었습니까? 네. 이준석 의원은 그런 식으로 네. 어? 그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자꾸 척지지 마요. 네.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공천 갈등 중에서도 최악의 모습이었는데. 아, 그래.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또 자기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락 오면 풀 생각이 있다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얘기가 없어요? 다시 온다는 뭐 이런저런. 연락 없던데. 아,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뵙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